자, 101번입니다. 101번은 일전에 한번 우리가 봤던 문장이죠. 그래서 더비교급, 더비교급도 설명이 나왔고요. 2형식 동사 feel이면서 더비교급의 품사가 뭐가 가느냐라는 문장까지 우리가 전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일단 보니까 just like practicing push-up, 팔굽혀기처럼 the more you practice math, 당신이 수학을 더 열심히 한다면 the more you will improve, 당신은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the smarter you feel, 당신은 더 똑똑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뇌도 트레이닝하면 트레이닝할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서서 30cm도 제자리에서 뛰지 못하는 우리가 달나라까지 가버렸잖아요. 우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는 무궁무궁하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까지껏 금방 합격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마음먹기다. 마음먹기. 내가 이거 어려워 못해 그럼 못하는 거고, 내가 해 그러면 하는 거죠. 알겠죠? 목표를 가지고 9급부터 시작하더라도 내가 어디까지라는 목표의식이 확실히 있는 사람만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지, 나는 이것만 하고 그냥 시계 불알추처럼 똑딱똑딱 달릴 거야 라고 하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알겠죠? 꼭 합격하셔서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 그런 사명감이 없이 공무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지 합격률이 더 높아지겠지. 지금의 이런 행태들, 작태들을 다 없애버리고, 물론 지금 형태나 작태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죠. 과로사도 많이 있고요. 그걸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더욱더 발전된 국민을 위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져야지만 합격이겠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just like practicing. 자, just like가 품사보다 전치사죠. 그래서 practice라는 동사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ing, 동명사 없으셨어요. 그래서 practice, 연습한다가 타동사기 때문에 push-up이라는 목적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push-up을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비교급의 세 개가 나와 있죠. 됐어요? 더비교급. 일단은 비교급 앞에 더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오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었는데,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도치로 나온다, 이거야. 당신이 프랙티스 한다, 수학을. 이랬을 때는, 이 더의 품사는 보지 말고요. 이건 부사죠. 뒷문장이 완벽하니까. 당신이 수학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당신은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다. improve도 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이 품사는 부사지. 설명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느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동사가 2형식 동사야. 몇 형식? 2형식. 그러면 보호를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보호가 나오는 거예요. 보호기 때문에 품사는 뭐다? 형용사가 나온다겠죠. 여기 부사가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게 요전에 강의했던 문장이고요. 이제는 자, 이 문장을 보니까 당신은 느낄 것이다. feel이라는 동사가 2형식 동사일 때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be felt라는 문장은 안 된다. 약간 포커스만 다른 거죠. 알겠죠?